오후 6시 버스 정류장마다 길게 줄을 늘어선 강남대로. 저 안녕하세요. 아, 네. 아, 저희 KBS에서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네. 혹시 지금 잠깐 말 나눠도 돼요? 차 시간 얼마 남았어요? 아, 혹시 죄송한데 차 네. 시간 얼마 남았는지 좀 봐주실래요? 저 핸드폰이 꺼져가지고. 지금 어디서 오셨는데요? 아, 저는 네. 그 뭐지? 양재에서 퇴근하고 이제 네. 버스 타고 김포 가는. 아, 김포 가시는 예. 거예요? 그리고 여기 뒤에 분은 같이 일행이신 거예요? 아니요, 모르는. 아, 그런데 둘 다 핸드폰이 없으신 거예요? 네, 여쭤만 드릴 것 같은데. 네, 저도 꺼져 있어가지고. 네네. 이거 한번 보실래요? 제가 잠깐 빌려드릴게요. 너무 일을 열심히 하셨어요. 핸드폰이 충전도 못 하실 정도로. 18분 걸린다네요. 저는 배터리 회사의 설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신입사원이라서. 신입사원이에요? 네, 한 달 됐네요, 이제 딱. 신입사원이면 네. 참 여기에 불타오를 것 같은데 네. 어때요? 한 달? 그 출퇴근 거리가 그 열의를 좀 꺾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힘드네요. 힘들어요. 이제 포부 임원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네. 먼 미래의 내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일. 그것이 점점 힘들어져 갑니다. 버스에 오르듯 차곡차곡 다음 인생을 계획해내는 일.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서 끝난 듯 하답니다. 사람, 돈, 일자리,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도시, 서울. 청년들이 서울을 선택하는 만큼 서울은 점점 재앙의 중심이 되어갑니다. 누가 내일의 나를 그려낼 수 있을까? 서울, 그 중에서도 강남에서 72시간 동안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우리나라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 중 78개 기업의 본사가 위치한 서울. 그중 선능력과 역삼역 일대인 IT, 금융, 스타트업 기업들이 밀집돼 있습니다. 전국의 2030 인구를 빨아들이는 흡입구 같은 곳이죠. 집세. 집세가 거리에 한 25%, 30%. 회사 수입만으로는 어쨌든 고정적이고 하니까 좀 이제 미용 쪽 되어가지고 돈을 좀 더 제 미래에 대해서 투자하고자 해서 이제 그거 좀 잘 배우고 나면 이제 회사 그만두고 이제 그 길로 아예 가려고. 사실 주말에 알바를 하고 있거든요. 카페 알바. 가만히 있는 것보다 돈 버는 게 낫지 않나 싶어가지고. 서울에 계속 사는 게 내 자신한테 이제 어느 정도 이득일까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무조건 서울에 가야 뭔가 재밌고 기회도 많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항상. 대치동에서 자취하고 있어요. 원래 고향은? 고향은 경기도 파주입니다. 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영업을 하게 됐고요. 차 판매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서울로 왔냐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모든 인구가 서울로 집중돼 있고 유동인구, 그러니까 돈은 어느 정도 획기적으로 발생을 하고 그걸 소비할 수 있는 부분이 서울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 중에서 대치동에 방을 잡고 사시면 네. 안값도 무시를 못하잖아요. 제가 투자를 하는 거죠. 저 자신을 위해서 조금 손해가 가더라도 투자를 해가지고 혹시 나중에 자 싸게 해도 되는가? 제가 뭐 다른 건 몰라도 뭐 서비스 하나는 잘해드릴 테니까
연락 한번 주십시오. 차는 구매 나중에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네. 서울의 강남. 이곳에 모여들었던 수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집으로 향합니다. 늦은 밤 버스 정류장에서 골똘히 무언가 하는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혹시 말씀 좀 여쭤봐도 돼요? 네. 그러니까 멀리서 보니까 혹시 뭐 열심히 하고 계셔가지고. 네, 오늘 회의했었던 내용을 좀 정리하려고. 아, 지금 퇴근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퇴근은 아니고 저는 퇴사를 했고 그리고 지금 혼자서 콘텐츠 만들고 있어가지고 마케터 일을 했었고요. 광고 대행사에서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하고 프리랜서로 한 1년 정도 있었고 엄청 많이 정은 씨는 요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막 모험에서 살았지 했을 때 엄청 많이 해본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 때는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고 뭐 22개국 68개 도시 여행 다녀봤고 뭐 하고 싶어서 어떻게 살고 싶길래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그 무엇도 확정되지 않은 20대. 마인드맵을 그려본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제 마케터로 시작했고 안정이라는 목표 앞에서 현실은 늘 조급하고 자주 불안합니다. 키워드가 막 각가지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해먹고 살지? 제 주변에는 좀 이른 나이에 성공한 친구들도 되게 많기도 했었고 하다 보니까 나도 뭔가 해내야 되는데 근데 왜 나는 왜 아무것도 못해냈지? 그러니까 항상 비교 속에서 오는 불안함? 이었었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적어내려가다 보니까 지금은 분명히 사실 돈도 안 벌고 있긴 하거든요. 지금 다 홀드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게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계속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나 지금 잘하고 있어. 스스로 되뇌입니다. 치열했던 인생의 준비 기간을 지나왔지만 때로는 확정되지 않은 미래를 향한 청년들의 불안. 조심히 들어가요. 네, 콘텐츠 잘 만들고. 네. 심야 버스 안. 그들은 어떤 생각에 잠길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지금 혹시 퇴근하시는 길이세요? 네. 네. 아, 지금 어디로 가세요? 저희가 사는 네. 집이 네. 쪽 근방에 있어서 네. 맞아요. 거기로 가고 있어요. 아, 네. 부부세요? 네. 아, 아닌가요? 아, 아닙니다. 아. 그런 신뢰는 많이 받았는데 여러 명이 되게 같이 살고 있어요. 한 열댓 명.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같이 산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같이 그 쉐어 하우스 같은. 네, 맞아요. 근데 굉장히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네, 그러네요. 너무 같이 산다는 말을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아, 네. 앞으로 두 명일 때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따로 사는 걸로 하자. 공유 오피스 이렇게 좀 곳곳에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좀 많이 있나요? 여기 진짜 많이 있어요. 많아요. 여기 진짜 많아요. 진짜 많고 한 15개에서 20개 있을 거예요. 강남역하고 네. 역삼역, 신논현역 이쪽에 엄청 많이 있거든요. 들어와도 돼요? 아, 예. 각자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모여 사는 공간입니다. 그 저기 있는 친구들이 다 저희 친구들이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막내 라인이에요. 00001002. 2년 반 동안 블록체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오늘 퇴사한. 아, 이거 무슨 소린가요? 정말요? 네, 진짜예요. 대학생이에요. 저는 VR 게임 개발하고 있고요. VR. 네, 버추얼 리얼리티 개발하고 있고 공수 미술인이고 논스 들어온 지는 2주 차 됐습니다. 문서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주 끼가 넘치는 분이네요. 아니, 서로가 되게 좋은 네. 에너지를 뽑아내는 것 같아요. 혁신이라는 건 사실 엄청 고독한 거거든요. 외롭고
사실 세상을 바꾸는 것들을 혼자 할 수가 없는데 이걸 근데 진짜 미친놈들이 모여야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셨다시피 다들 평범한 척 하지만 분야별로 미친놈들이에요. 이래야겠다. 아, 미친 게 늦었네. 위층엔 공유 사무실도 있습니다. 단 하나의 책상에 자신의 회사를 차렸습니다.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했으니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기로 결심한 청년들. 지난 7년간 이 공간에서 총 61개의 기업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평소에 뭐 하다가 좀 답답하면 일로 올라오기도 하고요. 얘기도 많이 해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지만 막상 하면 이제 좀 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힘이 좀 빠질 때가 오죠. 그런 순간에도 좀 옆에 친구들을 보면서 여기는 이겨나갈 수 있는 곳인 것 같고 강남이 주는 거는 모든 것이 다 모여 있다라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람도 모여 있고 먹을 것도 모여 있고 돈도 모여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손을 뻗기 위해서 여기서 누워서 살려면 이제 좀 비싼 돈을 지불해야 되는. 네. 저 높은 성공이 우리를 내려다보는 것 같은 밤. 오늘도 그 밤을 지샙니다. 아침 6시 반. 경기도에서 서울로 직장인들을 실어 나르는 광역버스가 도착합니다. 용인에서 서울 용인에서 출근 시간이 7시 20분까지라 네. 지금 무슨 일 하시는 게 없죠? 간호사예요. 출근하시는 거고 뭐 하시는 생각 같은 거 있어요? 간호사 선생님이시죠? 또 시작이다. 지겹다. 케이크는 무슨 말이... 아, 제가 사실 오늘 퇴사예요. 제가 퇴사해서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드시려고... 네, 맞아요. 더 큰 병원으로 이직한답니다. 자기 발전이 가장 목적이라 경험이 부족하다 생각이 들어서 다른 곳에 가서 좀 더 경험을 쌓고 다시 좀 더 풍부해진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며 스스로의 명함을 만들어가는 청년들. 평생 직장이 멀어진 만큼 쉴 새 없이 달려야 합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20%가 밀집해 있는 도시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은 IT 붐을 타고 크고 작은 회사와 상점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들을 실핏줄처럼 직접 연결해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배달 라이더. 그 중에서도 유독 날쌘 이분. 이 지역 에이스로 유명하답니다. 지도를 안 보고 타죠. 몸에 프로그램이 좀 된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쯤이다 하면 어느 골목길로 이렇게 와야 질러서 오는지 신호를 안 받고. 칼국수인데 이거 말씀 나누느라 칼국수가 불지 않았을까 싶네요. 아, 진짜 벌써 지금 오다가 나와 있어요? 네. 자, 이동합니다. 픽업에 5분, 배달에 10분. 배달 단말기에 즉시 반응합니다. 아, 이미 이렇게 다 정해져 있나 봐요, 우리가. 완료하기 한 3분에서 5분 전에 다음 오더가 항상 들어와요, 거의. 거의 실시간이 없다고 보는 거죠. 경남 창원 출신의 황영주 씨. 4년 전 상경에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일거리가 많고 배달 단가 또한 높은 강남은 그에겐 꿈의 무대였습니다.
물론 여기도 경쟁이 더 치열하겠지만 네. 그 꿈을 실현하기가 우리가 예전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어 미국이라는 곳을 택했듯이 다른 지방 사람들이 이제 강남 드림을 꿈꾸고 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인공지능이 배정해주는 일감을 받아 경쟁하는 그들. 오늘의 노동은 보상해주지만 내일에 대한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플랫폼 경제가 발전하면서 노동의 패러다임 또한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홀 없이 조리 공간만 임대하는 공유 주방. 유독 라이더들의 출입이 분주한 가게가 있습니다. 직원 서너 명이 움직이기에도 작은 주방이지만 주문이 끊이지 않는 이곳. 강남, 서초, 송파에서까지 하루 평균 140건, 주말이면 200건 넘는 주문이 몰려드는 대박집입니다. 사장님, 안 더우세요? 제가 잠깐만 있어도 이렇게 더운데요. 아니, 오래 해보면 적응이 돼요. 좀 오래 계시면 별로 적응되실 거야. 이 치킨은 좁은 공간의 한계를 넘어 강남 지역 전체를 무대로 합니다. 배달앱에서 인지도를 높여낸 이 사장님에겐 잠잘 시간도 아깝답니다. 평일에는 한 370, 한 400 거의 나오고 주말에는 한 500에서 600. 원래 이제 화곡에서 송파랑 강남하고 집중이 결정을 했었는데 도저히 강남 못 오겠더라고요. 무서워서. 송파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직원들이 그래도 강남에다가 안 되더라도 강남에다가 그래서 용기를 내고 온 거거든요. 여기 이제 보니까 뭐 BHC, 막 BBQ, 뭐 대기업들은 다 있다 보니까 솔직히 좀 두려웠죠. 저희 비브랜드니까. 그래도 일단 뭐 죽기 아니면 뭐다 그런 생각으로 와서 하루에 뭐 한 3, 4시간 자면서 또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강남은 꿈의 이제 동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플랫폼 산업은 냉철한 승자 독식의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치킨집 옆 순댓집. 개업 1년을 맞은 사장님은 늘 후기 공포에 시달립니다. 15분, 20분 안에 음식은 빼놨지만 배차가 안 돼가지고 그 음식이 계속 그냥 고스란히 남아있어가지고 계속 기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손님한테 가게 되면 식어버리는 거. 그러면은 바로 리뷰 올라오죠. 후기는 곧 주문수와 직결되기에 늘 라이더의 실시간 위치를 살피며 음식을 조리합니다. 수수료와 홍보비 또한 부담입니다. 앱을 사용하는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그 수수료도 내야 되고 그 배달비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 일반인 분들은 예를 들어서 6,000원이면 제가 내드리는 게 3,500원이고 손님이 내야 되는 게 2,500원이고 그러니까 정말 가져가는 것만큼 그래서 많이 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많이 팔아야 조금 남는 시스템이죠. 이 배달 자체. 플랫폼에서 이제 하는 게 그 깃발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나의 가게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장소 말고도 다른 장소에서도 노출이 되게끔 하는 건 이제 그 깃발 시스템인데 8만 원이에요. 깃발 하나당 8만 원인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뭐 한 10개 정도 한번 꽂아봐라.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수익이 좀 나올 거다. 매출이 나올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지상에선 라이더들이 더 많은 콜을 받기 위해 경쟁하고 지하에선 더 많은 주문을 받기 위해 경쟁하는 세계. 근데 원래 뭐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딱 들어오고 지금 또 멈춰 있으니까. 아유, 만족스럽진 않죠. 오늘도 생각합니다. 이 가게를 계속해 나갈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어젯밤 버스 정류장에서 만났던 변정은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얼굴이요. 네. 신났어요. 아 그래요? 네. 원래 항상 신나 있긴 하지만 오늘은 또 그 열심히 사람들이랑 재밌는 이야기를 할 생각. 일로 가야 될 거. 오늘은 콘텐츠 제작 모임이 있습니다. 회원들 대부분은 직장인으로 자투리 시간도 허비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인스타그램이라는 SNS에 만화를 그려서 올리고 있는데 자고 일어나도 상품이 팔려있는 그런 미래를 좀 꿈꾸면 어떨까. 뭘 팔아야 될까 하다가 캐릭터를 그려 꾸준히 업로드하자 투자를 제안받았다고 합니다. 밤에도 사람들이 구매하면 내가 일하지 않아서 돈을 벌 수 있으면 좋겠다. 여기도 드렸는데 이것도 제 스티커거든요. 아 그러네요? 오. 저도 바로 붙였어요. 나온다. 준비되어 있다. 디지털에서 더 많은 조회수로 성공하려면 부지런히 알려야 합니다. 저도. 저는 본업이 따로 있어요. 아, 본업은 이제 영어 가르치고 있고 생각나는 아이디어들을 저는 계정에 적어놓거든요. 이분은 영어회화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 생각날 때마다 왓썹? 왓썹은 뭐예요? 왓썹, 뭐, How are you? 뭐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그냥 왓썹 하니까 아니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되게 모르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왓썹 하면은 Hey, what's up?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I'm doing my work 뭐 이런 식으로 뭐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다섯 가지 정도 정리해서 올린 적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유학생들이랑 좀 교환학생들이 되게 좋아할 거예요.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조회수를 높여 자립하는 인생을 꿈꿉니다. IT 업체가 몰려있는 역삼역 인근의 편의점. 안녕하세요. 점심이세요? 간식이세요? 점심 겸 저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시인데요? 네. 저희가 계속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네. 일정이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잠깐 시간 내서 밥 먹으러 왔어요. 네. 인터뷰가 있었다는 거는 뭐 어떤 인터뷰가? 아, 저희 스타트업인데 이제 고객 네. 인터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그는 인근의 공유 오피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이제 다 스타트업인데 한 100개 정도 되지 않을까요? 수많은 아이디어가 도전 중입니다. 인창 씨는 청년들을 상대로 자산 관리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IT 서비스는 산업 자체를 재정의할 때가 많아 성공한다면 그야말로 대박이겠지만 수많은 실패가 쌓여가는 분야입니다. 늦은 밤까지 잠재 고객을 상대로 끝없이 인터뷰합니다. 저도 계속 스타트업을 하고 없는 사업을 없는 비즈니스를 이제 실행시켜서 현실화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좌절의 연속이었고 그때마다 제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만든 인창 씨가 불안을 이겨내는 작은 팁. 카톡방인데요. 끌어당김 감사학원 실천방입니다. 감사의 말과 긍정학원 두 가지만 할 수 있는데 나는 행복하고 하루하루가 행복하다. 뭐 타인 나는 자기 존중, 타인 존중을 실천한다. 이런 식의 어떤 확언들을 계속 해주시고 있고, 네, 저도 아침마다 이거를 하거든요. 혹시 제일 좋아하는 문구 있으시면 한 번 읽어주시겠어요? 나는 날마다 최고의 습관을 가꾸고 기꺼이 그 습관의 노예가 되었다. 저는 그 사람이 그 습관을 이기기가 힘들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습관을 가꾸는 거는 할 수 있거든요. 청년들은 스스로에게
가혹한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후원해 주지 않는 시대. 회사의 평생 후원은 아버지 시대의 유산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일까요?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는 말,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는 말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밤이 늦어지니 서울 곳곳엔 잠 못 이루는 이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고객님 위치까지 제가 한 5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목에 있는 고프로가 혹시 예. 촬영용인가요? 예, 예, 예. 이게 촬영용이에요. 이제 저는 제가 블랙박스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블랙박스이기도 하면서도 이게 이제 제가 하는 일들을 좀 리얼하게 좀 표현하고 싶어서 좀 액션캠을 좀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전동휠을 타고 밤거리를 누비는 대리기사 장지원 씨. 자신의 삶을 영상 콘텐츠로도 만들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각은 10시 52분이고요. 초코를 하나 잡았습니다. 역삼동에서 호천시 가는 콜이에요. 65,000원입니다. 대리 운전을 하면서 동시에 대리 기사의 세계를 기록해 콘텐츠로 만듭니다. 그의 일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대리 운전 일을 처음 하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초보 길잡이 교육을 하고 있고요. 여기와 이제 연관된 그 보험 일을 이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낮밤을 뒤바꾼 채 네 가지 일을 하는 그는 아들 하나를 둔 아빠. 좀 힘들죠. 서울에서 산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뭐 큰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그렇지 않다면은 지금 서울에서 살면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또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일로는 하기는 힘드니까 그게 이제 서울 사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장으로서 서울에서 살아가는 거는 좀 어떨까요?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아빠의 바퀴는 멈추지 않습니다. 들어가세요. 오늘 밤에도 안전 운행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쩐 일로 이쪽으로 데려 오신 거예요? 퇴근하는 길이에요. 퇴근이요? 네. 오전에 만났던 에이스 기사님. 강남역 근처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 이곳에 사시는군요. 네. 깔끔하네요. 이 고급진 곳이에요, 나름. 오늘 주급이 들어왔어요? 오늘? 주급이 들어왔다고. 주급이? 네. 오, 얼마나 정도 들어오셨어요? 볼까요? 방금 들어온 것 같네요. 우와, 주급인데. 네, 일주일마다 한 번씩. 아침 6시부터 뭐 지금 8시, 9시까지. 네. 거의 뭐 쉬는 날 없이 매일 타니 그만큼 또 속된 말로 갈아 넣는다 그러는 거잖아요. 네. 다시 만날 가족을 위한 어떤 뭐 준비 자금이라 그래야 되나? 가족과 자신에게 안정적인 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나 멈추면 그 목표에선 바로 멀어질 것입니다. 혹시 가족분들이 이제 오시면 강남에서 제일 보여주고 싶은,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으세요? 저는 별마당 도서관? 어릴 때 이제 책을 되게 많이 사줬거든요. 네. 별마당 도서관을 보고 좀 신선한 충격을 좀 받았죠. 아니, 저런 도서관이 제일 보여주고 싶어요.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네, 안전운행 하시고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쉬세요. 조심하세요. 네.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점심시간입니다. 서울 시민 1인당 한 달 평균 생활비는 약 160만 원. 점심값도 녹록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혼자 점심을 간단히 때우는 분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때우세요. 집 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여기서 먹고 있어요. 이 근처인가 봐요, 대기? 네. 아, 오늘은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오늘 아직 신입사원이라서 적응하느라. 네. 직장 들어간 지가 얼마나 됐는데요? 한 달 됐어요. 청주가 고향인 효인 씨는 조기 취업해 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마시는 거는요? 마시는 거요? 목매이잖아요. 아, 물이요? 물 고민을 했는데 어차피 회사에 있으니까. 제일 힘들죠. 아, 밥 한번 먹으려고 하면 12,000원이 기본이다.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하루에 5,000원도 안 쓰기 힘들다. 신사동 골목길에선 경북 칠곡에서 올라온 한 청년이 달리고 있습니다. 어쩌다 강남이라는 곳을 네? 아, 정한 거예요? 일도 이게 일거리가 좀 어느 정도는 계속 맞춰져 있을 것 같은 느낌도 하고 해서 이제 오게 됐죠. 거기서 택배일 하던 때보다 훨씬 나아요? 네, 뭐 한 두 배 가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차는 개인 게 아니죠? 제 거예요. 아, 개인 거예요? 네, 요즘은 다 사서 사업자 내고 하는 추세라서. 이 트럭이 이 청년 사장님의 사무실이자 회사입니다. 믿을 수 있는 건 오직 자신과 오늘. 다치면 저희는 끝이니까. 더군다나 택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당장 오늘 많았다가도 내일 적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 일단 다 하려고는 하는 편이에요. 취업이 복지와 정년을 보장해 준다는 것은 이미 아득해진 기억. 맨날 그래요. 뭐 크고 무거운 짐 들어오고 물량 많고 이래서 늦게 끝나면 그만 두든지 그만 두든지 공부하다가도 다음날 배달하고 있어요. 먼 미래를 계획할 수는 없습니다. 달릴 수 있는 지금에 최선을 다합니다. 서울의 20, 30대 인구 비율은 약 30%.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기형적인 인구 집중은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킵니다. 불안한 청년들은 모든 것을 미룹니다. 결혼도, 출산도. 심지어는 연애까지도요. 점심시간 만났던 효인 씨. 어때, 오늘 하루 일 잘 마쳤어요? 네. 여기 맛있는 곳도 워낙 많고 예쁜 카페들도 워낙 많고. 네. 너무 많은데 아직 여기 근처에서 먹어본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가지고 다 집에서 먹었다 보니까. 주변에 놀거리, 즐길거리가 많지만 퇴근 후엔 동네 마트에 갑니다.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모든 것을 집에서 해먹기로 했습니다. 가계부 작성하고 있는데 네. 조금 조금만한 지출도 다 적어서 계산하고 있고 중반 정도 됐는데 이 정도 썼어요. 원래도 오늘 우동을 먹고 싶어서 6,500원짜리 우동을 먹으려고 했는데 그 결제하기 직전까지 갔는데 갑자기 정신이 딱 들어가지고 편의점에 들어가니까 이제 먹은 것도 그냥 김밥이 아니라 쌀 김밥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조금 아꼈으니까 가소비를 해보자 하고 쌀 김밥 결제했어요. 서울 시민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비용과 서울 시민에게 주어지는 노동의 대가 사이엔 괴리가 큽니다. 월급 지금 한 230 정도 받는 것 같아요. 아직 처음 신입이라 식비랑 생활비 해서 50, 그리고 월세를 제가 부담하는 거 50, 그다음에 이제 적금 100만 원 하면 딱 200 정도 되잖아요. 서울에서 살면 힘들겠지만 나 말고 다 힘드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은 내가 서울에 있다는 거 그냥 서울에서 행복하고 목표를 빨리 이루고 싶으니까 더 노력해야겠다. 안녕히 가세요. 이 사회초년생은 서울에서 얼마나 먼 미래를 그려내고 있을까. 내일이 불확실한 만큼 스스로 빠른 시간 내에 안정을 쟁취하겠다는 분위기 당연할지 모릅니다. 한 3년 전부터 커뮤니티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3년 전이 딱 그 시기예요. 서울의 집값이 갑자기 막 5억 하는 집이 10억, 15억씩 하니까 10억 어떻게 만들어요? 가뜩이나 청년층 월급은 낮잖아요. 뭐 초봉 3, 4천인데 그거 10년 모아야 뭐 몇억 모으지도 못하는데 아, 내 집 마련이 힘들겠구나. 2030 직장인인 이들 매주 다른 주제로 경제 공부를 합니다. 서울 외곽권 아파트 가격이 사실 못해도 5억 이상인데 5억이라고 쳐. 사실 지금 직장인분들 투잡 쓰리잡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다른 투자나 다른 일할 수 있는 거 소득을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수도권에서부터 빨리 돈을 벌고 싶은 청년들 자산 축적의 지름길을 찾고 있습니다. 서울에 뭔가 집이 마련되는 순간 여러 가지 비용이 줄거든요. 그러면 서울 생활이 훨씬 더 쉬워지죠. 근데 내 집 마련이 안 되면은 거기서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강제적인 목표는 이제 2025년까지 100억을 버는 게 목표인데 목표는 크게 잡고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데 가진 자산은 너무나도 미비하지만 목표가 높습니다. 저는 재건축 재개발 투자지 가지고 있어요. 어지간하면 중산층에 진입할 수 있을 거란 낙관이 깨어진 시대. 재미삼아 묻는 것이긴 하지만 청년들의 질문과 바람은 대체로 비슷하답니다. MZ세대들이 돈 많은 백수를 꿈꿔요. 근데 아예 그냥 그냥 하는 얘기예요 이러는데 그 안에 진짜 이 뿌리가 있어. 진심인 거예요. 그리고 30대도 마찬가지고 노골적으로 물어봐요. 언제쯤 부자가 되나요? 그럼 너의 부자의 기준은 어느 정도인데? 라고 물어보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대체적으로 50%는 그렇게 해요. 아니 내가 안 될 거 알아요. 공유 주방의 순대집 사장님. 이달까지만 영업하기로 마음먹으셨답니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10시간 만에 밤 공기를 마십니다. 보시면 되게 건물이 엄청 다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만 보면 되게 막 화려할 것 같은데 이제
막상 이제 저런 공유 키친 들어가면 너무 치열하고 되게 힘든 사람들도 너무 많고 이런 게 있어서 참 아이러니하네요 이런 게. 그래도 좀 섭섭하지 않으세요? 이제 뭐, 이제는 보기 힘들 수도 있잖아요. 저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되게 재밌고 열심히 했어요.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많이 이루지는 못했지만 경험상으로는 너무 좋은 경험을 해서 저는 요 이제 9월 달로 해서 만족하고 나갈 겁니다. 행운을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불타는 금요일. 주점의 유리창 너머에 한 청년이 보입니다. 수십 가지 막내의 일들을 바지런하게 해냅니다. 조심조심 전골 냄비도 나릅니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처음 출근했어요. 이거 말고도 뭐 다른 거리도 하고 계세요? 아침에는 이제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가서 한 7시부터 4시까지. 왜 공사 현장을 시작하셨어요? 공사 현장이 시급도 세고 바로바로 이제 일 끝나고 입금해주니까. 네네네. 시급이 얼마나요? 뭐 정해진 건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16만 원 정도 받아요. 경기도 용인이 본가인 한진 씨. 아르바이트와 일용 노동을 가리지 않고 목표 일당을 만들어갑니다. 아직 서울 정착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하루하루 성실하게 버팁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또 출근해야 되니까. 몸이 너무 고단할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게 적응이 돼가지고 지금 괜찮아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돈 많이 벌려고. 돈 많이 벌려고요? 네. 돈 많이 버는 게 최종적으로는 어떤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냥 보다 나은 삶을. 보다 나은 삶을 네. 위해서요? 인생을 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낙관의 시대는 다시 언제 찾아올까요? 저는 이제 막차 시간 돼서 이제 집에 가려고 합니다. 강남은 애증의 지역이죠, 약간. 예. 내 거가 되고 싶긴 한데 내 거가 되긴 쉽지 않죠.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와서 사는 게 쉽지가 않고 1년도 못 살고 다 돌아가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서 저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자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늦은 밤, 귀가 중인 여성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퇴근하고 오시는 거예요? 아니요, 생각도 왔는데요. KBS요? 네네. 고향은 어디세요? 저 경상도요. 통영. 좀 어때요, 서울 사는 거? 아, 서울 살이요? 힘들죠. 사실 살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 일자리가 여기밖에 없어요. 보통 수도권에 밖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늘어나다 생각이거든요. 어떤 생각? 그냥 아 진짜 이러다가
다들 이렇게 힘들게 살고 약간 미래도 없고 뭐 가정을 꾸릴 의지도 없는데 이러다가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다들 제 친구들도 하고 누구다 하는 생각이어서 뭐 정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봤어요. 결혼하실 생각이 없으세요? 없는 건 아닌데 조금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못하지 않을까. 집이 어디예요? 내일 돌아가겠어요. 잘 돌아가십시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가세요. 누가 내일을 알 수 있을까? 아무도 내일을 모르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공유 주방에 새 식구가 들어왔습니다. 대구 어디신데요? 전 칠곡이야. 칠곡? 네. 그리고 올라온 지 얼마 됐어요? 저 한 8년 됐어요. 8년요? 예. 오, 됐네. 저 지금 촬영한다고 최대한 그 각도만 바꾸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들어도 대구 사람. 개업 3일 차입니다. 둘째 날보다는 조금만 첫째 날보다 조금 나아졌고 오늘 첫째 날이니까 조금 기대해봐야죠. 대구에서 하남 다시 강남으로 입성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나중에 또 실패를 해요. 후회가 없을 것 같아서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배달 가시는 거세요? 네, 또 배달 가야죠. 배달비 좀 아껴야 되다 보니 직접 다니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치열한 전장. 사장님은 달려갑니다. 더 많은 기회, 더 좋은 직장을 찾아 오늘도 서울엔 청년들이 모여듭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더 짧은 고용, 더 높은 주거비, 더 많은 불안을 돌려주고 있진 않은지요. 누가 내일을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불안 따위는 널 멈출 수 없네. 넘쳐나는데 꿈을 주물해 놓치지 않아.